역세권의 기준을 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비해 3만 호 이상의 청년주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16년 출범한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 임대주택 사업. 출범 당시 2019년까지 5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2022년까지 8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는 모두 55곳, 2만 2,560가구 규모로 이르면 올해 연말 광진구 구의동에서 첫 입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이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현행 조례상 역세권 범위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350m 이내로 확대하는 겁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년주택 공급 가능 물량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합쳐 모두 3만 1,000호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 250m까지 승강장에서부터 250m까지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350m까지 약 100m 정도 더 늘리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됐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31일부터 개최되는 제283회 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9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